안녕하세요. 일영언미의 테이킹 PD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왔느냐? 월류봉 왔습니다. 저 뒤에 정자 보이시죠? 네, 저게 월류봉입니다. 네, 이곳의 위치는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이고요. 달도 머물러 간다 해서 월류봉이라고 합니다. 오늘 월류봉 둘레길 한 9.8km, 한 3시간 반 정도 걸을 거예요. 백극길로 쭉 이어진 무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노약자들 다 걸을 수 있는 아주 편한 길이라고 해요. 옆에 이제 물이 흐르고 백극길이 쫙 잘 돼 있어서 누구나가 다 편하게 잘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가요! 아, 충북 영동. 이거 상징물, 이렇게 달을 상징하고 있죠. 달이 멈다고 해서 월류봉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정자. 네, 이렇게 더 보이시죠? 네, 정자 있고. 옆에 또 별로 이렇게 반짝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가볼게요. 회원들과 함께요. 이 물길 보세요. 이 물길 왼쪽으로 쭉 있으면서 길은 오른쪽입니다. 쭉 갈게요. 회원들 벌써 저 밑에, 오, 저기 물길로 벌써 가고 있어요. 일찍 출발했네요. 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래요래 저쪽으로 가볼게요. 길로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물살이 되게 셉니다. 갑니다. 지금 개울며 걸러왔는데요. 아, 여기 이렇게 소원 탑 쌓기처럼 돌을 이렇게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전체 볼까요? 아, 구름 파고 끝내줍니다. 하늘 끝내주고요. 월류봉 죽여주죠. 탑구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둘레길로 가야죠. 자, 월류봉 경치 다시 한번 보시죠. 요렇컴 돼 있고 조정자가 월류봉 되었습니다요. 마 기차도 있구만요. 요렇게 있고요. 저쪽으로 이제 우리 회원님들 함께 같이 가볼게요. 와인 한 잔 워띠요. 요쪽 길로 또 가볼게요. 아, 이제 여기부터 태극기 시작입니다. 가볼게요. 영동 송시열 유허비. 네, 회원님들 여기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밑에 코코넛 가마니 길 깔려져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쭉 갈게요. 월류봉 둘레길 표지가 잘 나오고 있죠? 이쪽으로 쭉 가는규. 다시 돌길 나오고요. 저쪽 백극길 되고 있죠? 아, 월류봉 둘레길 요 표지판 보고 이제 백극길이 시작되는규. 자, 아우, 저쪽에다가 그냥 이거 뭐 풍경이 끝내주게 있네요. 저 산봉우리 좀 보셔요. 지금 단풍이 물들고 있죠? 백극길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까지 쭉 갑니다. 평평한 길이에요. 계속해서 표지판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쪽 길로도 꼬부러요. 아이고, 이제 땡볕이네요. 이쪽에 이 데크길 보이시죠? 와, 이 길을 쭉 갈 겁니다. 자, 요 다리에서 이제 숲속길로 접어듭니다. 여기부터는 또 햇빛이 없네요. 아유, 너무 좋아요. 잔잔한 돌 흙길입니다. 왼쪽에는 물길, 오른쪽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다시 또 올라가요. 월류봉 둘레길, 여우소리길, 가즈아! 아, 이제 치고 올라가요. 계단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다시 또 코코넛길입니다. 이 길 저길 다양하게 밟고 가네요. 내리막길, 오르락 내리락. 폭신폭신한 낙엽길 쭉 이어집니다. 아, 힘찬 발걸음 내디디면서 가고 있습니다요. 월류봉 둘레길 계속 나오죠. 표지판 요 왼쪽에 또 이제 물길 계속 나오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데크길, 맑은 하늘 구름 되겠습니다요. 하늘 색깔 기가 막히죠. 올 때다 우리. 물길이 너무 멋있어요. 소나무와 함께 저기 또 꽃길만 걷자 나옵니다. 얼랭이 드시고요. 한강 언니가 만들었구만요. 간식을 다 먹고 또 갑니다. 옆에는 또 시원한 물길. 웃어요 당신 자주. 비슷하고 편안한 길 계속 나오죠. 갑니다. 힘 달림. 자, 모처럼 만에 뻥 뚫린 시원한 길 나왔어요. 감나무, 아우, 저 위에 열매가 엄청이 대롱대롱 다 내달렸어요. 감나무 열매. 아유, 우리 대장님 쏘시는겨. 하나씩 하나씩 먹읍시다. 자, 월류봉 둘레길 저쪽으로다가 갑니다요. 월류봉 둘레길 이 구간 가는 길 보이시죠? 자, 저로 쭉 가요. 가을가을 아주, 아유, 저 노란색이 아주 이쁘네요. 한색. 아우, 저 돌 멋있죠? 언니 무슨 일? 저 눈에 꽃폈어요. 아, 이 길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하늘도 맑고요. 아, 여기가 뻥 뚫리고 아주 시원하고 잘 보이네요. 아, 오늘은 구름이 아주 열일하고 있습니다요. 아유,
저는 물에 이제 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상류로 가는가 봐요. 아, 바위 멋있어요. 또 한번 구름 보실까요? 아, 뻥 뚫린 거 나왔어요. 아유, 넘어졌습니다. 저 노랗게 단풍 든 하늘, 산, 구름. 좋습니다. 아, 여기 너무 좋아요. 원류봉 데크길 걷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요. 바람 한 점 없는 날, 또 빛나는 구름, 옆에는 물. 아, 데크길 너무 좋습니다. 오늘 축복받은 날이고요. 오늘 11월 중순인데 생각보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지금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입니다. 아, 오늘 아주 가을을 만끽하면서 원류봉, 구름이 아니고 달도 머물러 간다는 원류봉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반대 방향으로 어떤 화면이 펼쳐지는지 한번 반대로 해볼게요. 배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에 또 멋있는 다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영양기. 고구마용. 지금 이제 두 번째 쉬고 있습니다. 여기 식당 시간하고 조금 시간이 많이 나뉜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 때우려고 지금 많이 쉬고 있어요. 아, 이제 두 번째 쉬고 또 출발합니다. 나무하고 다리하고 환상의 콜라보주. 자, 쭉 가볼게요. 작가님도 열일하고 계십니다용. 다리 건너갑니다. 아, 여기 데크길 전체가 다 보이고요. 이쪽에서 보니까 다 나오네요. 너무 멋있어요. 자, 저 다리에서 다시 빠꾸해서 우리는 편안한 데크길 이쪽으로 갑니다. 물결이 또 나옵니다. 자, 이쪽 길로 해서 쭉 갈게요. 아, 저 노란 나무 너무 예뻐요. 자, 옆으로 저 다리, 빨간 다리 보이시죠? 이제 시골집이 이쁘다 했더니 카페네요. 오, 대군데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아유, 이 감 말랭이 해놓은 거 아주 그냥 정겹네요. 집이 예뻐요. 어, 이 감도 너무 잘 달렸어요. 대롱대롱대롱. 국화꽃도 예쁘게 폈어요. 자, 오랜만에 이게 시멘트 바닷길 나왔어요. 또 이런 게 쭉 갑니다. 이게 물이 자주 나오네요. 꽤 넓어요. 손님들 저희 쉬고 계시네요. 하트길입니다. 신발 벗고 맨발로 걸으면 아주 짱이에요. 여기 맨발 벗고 많이 가고 있죠? 여기는 맨발 벗고 가는 코스요. 건강에 좋죠. 여기 황토길 폭신폭신하고 너무 좋아요. 이제 또 이제 돌길에 물길이 또 나타났어요. 저 물을 건너서 산 넘고 물 건너 가봅시다. 여기 또 물길이 시원하고 좋아요. 어, 신발 안 벗었잖아. 이제 낙엽길 나옵니다. 쭉쭉 가요. 길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또 나와요. 건널게요. 원류봉 둘레길 반야사. 이쪽으로 해서 일로 이제 쭉 갑니다. 감 대롱대롱대롱 너무 이뻐요. 이제 방향을 틀어서 우리 먹는 거로 갑니다. 이쪽에 식당이 나온다고 해요. 가볼게요. 왔던 관광버스 차입니다. 숲속 민박식당 여기 들어갈게요. 다 세팅이 돼 있네요. 국물이 많아. 너 멋있게 잘생겼다. 이거 우리가 잡아먹은 닭입니다요. 토종 닭이구먼요. 숲속 식당. 아, 커피 마시러 들어갑니다. 자, 커피 이렇게 다 마십니다. 어? 신설로. 이거 뭐야? 감 같다, 감. 그치? 감 같아. 응. 그 소신데 이게? 이게 또 너무 갈 수 있으니까. 귀해지. 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페, 시골 카페. 여기 담벼락에 국화인가? 오, 여기 보라색 국화가 이렇게 다 폈어요. 오, 이렇게 됐네요.